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그 과목의 여섯 번째 챕터 문서 관리학입니다. 자, 우리가 문서란 무엇인지 4장에서 공부를 했고요. 6장은 그 문서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문서 관리 기능의 의미를 알고요. 문서 관리하는 원칙 그 절차 이런 방법들을 익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서를 파일링하는 절차와 분류법, 전자문서, 공문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6장은 문서 관리하기가 자, 1과목 파트에서 한16% 정도 차지합니다. 20문제니까 한 두세 문제 정도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내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골고루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문서 관리의 일반입니다. 자, 문서 관리 기능이란 있습니다. 문서 관리라는 것은요, 문서 업무에 절차와 방법을 합리화시켜서 모든 문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문서라는 것은요, 문서를 작성하고 유통하고 활용하고 축적, 폐기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어떤 문서 정리를 체제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서 관리는 크게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과 의사를 보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타 부서에게 전달하는 기능과 그 문서를 보존해서 다른 경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보존 기능이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서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신속 정확해야 됩니다. 문서가 이동되고 경유되는 것, 중간에 다른 곳에 들러주는 걸 경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요. 지체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되고 간소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그 수단이나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 선정을 해서 중복되는 것들을 최대한 없애주고요. 동일 문서는 하나로 통합을 시켜주고, 그래서 시간과 그 다음에 능률을 증진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화가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배포, 접수, 보관 등의 어떤 전문 그 전담자를 주어서요. 능률을 증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화 자동화입니다.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전자메일 등으로 배포를 해주고요. 하드디스크라든지 CD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관을 해야겠습니다.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 관리에 대해서 유지나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리 절차나 방법이 쉽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문서 관리를 위해서는요, 그날의 문서는 그날에 처리한다, 일일 처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서 관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서 관리의 표준화입니다.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양식이 표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용지 규격이라든지 장부, 전표 이런 것들이 표준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리의 표준화입니다. 어떤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문서 분류하는 방법, 뭐 분류 번호, 체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취급에 대한 표준화가 있습니다. 문서를 발송, 접수, 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한 절차에 대한 표준화입니다. 그리고 관리, 보존 관리에 대한 표준화가 있습니다. 보존이라든지 이관, 폐기에 관한 표준안.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으면 어떤 새로운 적임자가 왔다 하더라도요. 이 표준화에 맞춰서 문서를 관리하게 되면 이제 계속 효과적인
표준화를 이루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 관리 절차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일단 문서를 딱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 절차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일단 문서를 구분을 딱 합니다. 이제 분류하는 거죠. 뭐 명칭별이라든지 주제별 어떤 일정 기준에 따라서 문서를 나눠줍니다. 아, 그리고 이제 편철. 편철이라는 것은 묶어주는 거예요. 이제 문서의 내용 처리가 끝나면 뭐 불필요한 거 이런 건 제거해버리고 보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묶어주는 걸 편철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으로 가는데요. 자, 이 보관은 편철이 끝난 다음에 다음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철익과의 서류 보관함에 일단 보관을 합니다. 자, 보관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철익과로 이제 인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보존은 크게 뭐 1년에서부터요. 아, 적게는 1년에서부터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연구, 연구 이렇게 7종류로 나누어서 보존을 합니다. 그 보존 계산하는 그 기간을 기산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기록물 생산 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2020년 뭐 5월 7일로 이제 이게 문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 기록물 생산 연도 다음 해, 즉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보존 기간일이 계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계를 거쳐서 이제 보존할 문서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보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폐기가 되는 거죠. 보존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럼 이때는 이제 폐기합니다. 근데 이제 폐기하고자 할 때는 이제 그 재차 혹시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이제 폐기 처분한다라는 것이 문서 관리 절차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분을 해주고, 분류해주고, 이제 보관을 했어요. 보관을 하고 나서, 이관 처리가 되어 있으면, 이제 보존할 거가 있으면, 보존, 이제 이관한 다음에, 이제 보존할 게 있으면 보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폐기가 됩니다.